데코스트볼 제로 버전. 붙였다 뺐다 코디 스티커북 가은이 하리. 어머 이게 누구야? 청아네. 예쁜 스티커북이 나왔다는 것은 나랑 나가 패션 게임을 진행하겠다는 소리. 각 페이지마다 나랑 나 마음대로 잘 어울리는 1등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1등을 따낼 우승 캐릭터에게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승 선물 박수. 먼저 붙였다 뺐다 코디 스티커북 간단한 책 소개예요. 실패팀과 귀신들의 간단한 프로필부터 다양한 주제에 맞는 배경과 캐릭터 모델들이 서 있어요. 어머 기도연도 있네요. 이 스티커북의 최고의 특징은 다양한 의상과 소품들을 붙였다 뺐다 수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하리 옷을 청아에게도 입혀보고 가은이에게도 입혀보고 가은이 옷을 하리에게도 청아에게도 청아 옷을 하리에게도 가은이에게도 요리조리 바꿨다가 입혔다가 바꿨다가 입혔다가 배경지에서 찢어지지 않는 특수한 재질을 갖고 있는 매직 스티커북이에요. 본격적인 패션 게임에 앞서 축하 무대로 우리 주인공 친구들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요. 헐! 하리 이거 묻어내면 안 되나? 너무 예쁜데? 양갈래 머리, 하리. 이거 강림이에요? 이건 반대일세. 강림이는 짧은 머리를 개인적으로 더 이번엔 가은이. 이거는 가은이 성격까지 달라 보이는 헤어스타일. 개인적으로는 하리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하리는 꼭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애매 꼴이다. 애매가 놀러 왔어. 이번에 현우 모자 스타일. 한 번쯤 현우 모자 스타일도 바뀌었으면 하고. 얘 누구예요? 리온? 리온인데? 리온이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나? 뭔가 바뀐 것 같으면서 안 바뀐 것 같으면서 좀 더 어려진 느낌적인 느낌? 예스! 청아 생머리. 대박. 청아 이거 찬성. 청아 생머리 가자. 너무 예쁘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머리를 좋아하나 봅니다. 본격적으로 패션 게임 진행합니다. 주제는 상쾌한 봄맞이 산책. 봄에 잘 어울리는 산책룩으로 코디해 주세요. 현우는 벌써 완성했군요. 나는 좀 캐주얼하게. 봄엔 살짝 추울 수 있어. 신발도 신어줘야지. 새로 산 가방도 들고 말이야. 아 봄나들이 완전 좋아. 나도 핸드백 샀어. 하리야 신발 너무 이쁘다. 나만 가방이 없네. 내가 하나 선물 줄게. 내가 장식으로 걸려있다고. 이런. 나랑 나는 이번 게임에서 누구에게 1등을 주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다 예쁜데. 봄맞이 산책이니까 하리 한 표, 현우 한 표. 이렇게 둘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하리와 현우에게 한 표씩. 예! 이번엔 수학여행이에요. 청아다. 이쁘다. 안녕. 나 드디어 등장했네. 반가워. 반가워. 그럼 하리와 친구들이 수학여행 가는 패션으로 멋지게 꾸며주세요. 청아 나왔어. 기대된다. 가은이 옷 너무 이쁜데? 나 갈 때부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맞아. 가은아 잘 어울려. 오 마이 갓. 헤어밴드까지. 너무 이쁘다. 짜잔. 우리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 송각씨 나타나지 않았었나? 아! 맞아요. 송각씨 나타났었어. 진짜 무서웠는데. 이번에 청아다. 이 부드러워 보이는 가디건. 가방도 너무 예쁘다. 근데 인간적으로 다 너무 날씬한 거 아니에요? 왜 뚱뚱한 애가 하나도 없냐고. 드디어 둘이 없다. 새 친구 너무 예쁘다. 이번에 강림이는 이미 입고 있고. 현우 대박. 찢어진 청바지 완전 멋쟁이로 나왔네. 거기에 휴대폰. 자 여기서 1등을 뽑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개인적으로 나 가은이 패션. 청아 둘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러고 나도 수학여행 가고 싶다.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가은이와 청아 3표씩. 특별 보너스! 우리 귀신들을 깜찍하게 꾸며주고 지나갈 건데요. 언뜻 보면 평범한 프로필 사진이지만 충욱이에게 너무 괜찮다. 고마워. 보라색 장갑을 약장수 맨드레이크에겐 우와 대박. 샤방샤방 꽃 왕관 빨간 마스크에겐 어머 나 진짜 패셔너블하지. 빨간 모자를 진짜 행복하다. 와 진짜 이쁘다. 지잡기에게는 뻥 뚫린 모자. 오 멋있다 진짜 잘 어울린다. 이야 이번엔 아이돌 수업이네요. 와 나도 들어가고 싶대. 아이돌 수업에는 강림이, 하리, 가은이, 애매 가은이, 기도연, 청아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와 어떤 의상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빨리 구매해주세요. 이거 싫어요? 강림이? 우와 아 의상 진짜 멋있다. 이번엔 하리. 어? 이거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불러볼게요. 오마이갓 나나나나나 뉴진스 의상 같아요. 제가 이걸 1등으로 뽑을 것 같아요. 사심이 잔뜩 들어간 귀도연 의상 실하냐 이거? 우와 근데 아이돌 의상이라기보단 좀 락커 그룹 같은 삘이 좀 나고요. 얘는 얼굴이 다 했다. 귀도연 얼굴이 다 했다. 가은이 왜 이렇게 허리가 얇아? 나 화날라 그래. 요즘 아 가은이 예쁘다. 그리고 이번에 청아는 오 센언니 컨셉 이런 건가? 약간 제시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 어 이쁘다. 자 그럼 아이돌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패션 캐릭터 골라주세요. 애매가 골라주시겠... 아이고 나를 예뻐하네. 고마워 애매 아이돌 의상으로서 강림과 청아 한 표 드립니다. 예! 오메 리온이 나왔어요. 반가. 이번 주제는 노래와 연기는 뮤지컬의 기본 뮤지컬 페이지. 아이고 아야 애매 공격을 받았군요. 강림이는 벌써 뮤지컬스럽게 의상을 입었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의상 장착해 주세요. 과연 어떤 의상이 나올까요? 예뻐. 뮤지컬 의상 예뻐. 내가 원하던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박. 그쵸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뮤지컬이죠. 우후 꽃바구니까지 샤방샤방 샤랄라 한대요. 헐 하리도 예뻐. 하리가 이런 옷을 입을 줄이야. 하리야 너무 잘 어울린다. 부끄럽다. 모자도 있습니다. 아니야 제발 그거 끼지 말아줘. 굉장히 하리가 부끄러워하는데 자 껴보자 해보자 제발. 하리야 잘 어울려. 그래 하리야 괜찮은데 왜. 난 괴로워. 굉장히 하리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난 적당히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핸드백까지.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엔 리온의 의상이에요. 우와 이건 너무 반박 불가인데요. 이건 누가 봐도 리온이를 위한 그리고 뮤지컬을 위한 의상입니다. 한 표가 있다면 리온이에게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나랑 나의 선택은 700 뽑지마. 뮤지컬 의상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은 만지지마. 잘 어울리는 의상은 만지지마. 네 당연히 리온. 당당하게 소화하고 있는 가은이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야호 이번 페이지 아무래도 스티커북의 꽃 화려한 시상식입니다. 만세. 얼마나 화려한 의상이 나올지 제가 다 떨리는데요.
의상 입혀주세요. 와미. 먼저 최강님.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멋집니다. 이게 누구 의상이지? 대박이죠. 이게 누구 의상이지? 아니 그 와중에 강님이 모자도 있었어. 잠깐만요. 그리고 아, 루팡 스타일인가 보다. 시계.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여자 드레스 또 있는데요. 짜잔. 아, 대박이죠. 누구한테 입히지? 아, 그러면 번갈아 나가면서 다 입혀보자. 가은이한테 세 개를 다 입혀보고 골라보는 거야. 아, 이뻐. 아, 이뻐. 이것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아, 아, 이것도 예뻐. 아,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어떡해. 우와. 와, 아,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가은이한테. 다른 친구들도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하리, 아, 하리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다. 얘도 요것도 입혀보고.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산뜻하고. 와, 근데 개인적으로 하리는 이거는 너무 여성스러워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언니 같잖아, 이거. 아, 그래서 요것은, 예, 요거는 하리는 탈락. 그러면 청아는, 이 뭐야, 이거 청아 건가? 혹시? 청아의 녹색 머리하고 이 꽃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대박. 그리고 청아한테, 아, 이거 청아 것도 아니겠다. 이게 가은이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 너무, 너무 이거는 우아하고 너무 얌전해 보여요. 그리고 청아한테, 어? 이것도 별로 안 어울려. 개인적으로 청아한테는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머리 색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리는 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드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친구는 가은이밖에 없어. 아, 청아, 청아, 하리, 가은이, 강림이. 어때요? 어? 근데 여기 청아가 이 드레스 입고 있어. 뭐야? 잘못 입힌 건가? 어, 그래도 예, 이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시선이니까요. 내 맘이에요.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입혔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시상식 의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청아하고 하리. 예! 그럼 오늘의 우승자가 집계되는 동안 스페셜 페이지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메, 알차네요. 저희를 포함한 귀신들에게 스페셜한 의상을 입혀줄 건데요. 먼저 귀염뽀짝한 저희에게는 이게 뭐예요? 예, 새로운 옷이에요. 그렇군요. 저는요. 아주 신선하군요. 하늘도깨비, 주비 이렇게 변신을 해봤고요. 큐피드 대 여자였어요? 여자예요? 모르죠. 남자 아니었나? 치마를 입었잖아요. 떡밥인가? 몰라요. 뭐 하여튼 치마를 입었네요. 큰일 났네. 알쏭달쏭해지네. 블록마스터 M은 굉장히 캐주얼하고요. 현악기. 그냥 의상 이걸로 바꾸자. 너무 이쁘다. 자, 모두 집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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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표를 얻으신 오늘 처음 출연했죠? 청아양! 어머! 축하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이 훌륭했어요. 그럼 선물 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선물 써세요! 오늘 재밌는 패션 게임으로 보여드린 붙였다 뗐다 코디 스티커북, 안 보여드린 컨텐츠가 더 숨어있다는 사실. 와우.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나랑 나처럼 상황극 놀이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신비아파트 놀이북이 나오면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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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